지금 4개월째 염색을 못했는데, 염색을 빨리 해야 되는데, 미장원이 과연 안전할까요? 자,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들어가 보시죠. 네. 지금 6피트 지키라고 써 있고요. 아, 지금 손 소독제로 일단 소독을 하라고, 네,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 쓰라고 써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렇게 손 소독제랑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제 안 맞으려고. 그거 맞다면 괜찮아. 그러면은 그냥 그 받아 저녁에 몇 시죠? 한 6시 잠이나지. 하나하나 다 소독하시는 거예요? 아. 한 번 끝날 때마다 매번 해야 돼요. 네, 선생님, 오늘 보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. 네, 저희 미용사 한 명당 한 분의 손님만 해드릴 수가 있어서 네, 좀 예약을 길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어요. 아, 손님끼리 못 만나겠죠? 예, 예, 예. 그리고 예. 미용사들끼리도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미용사는 한 분씩만 가시면 다시 오시고 이런 식으로. 아, 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급한 분들 많이들 찾아오시나요? 그러니까 예약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? 어떤가요? 예, 저희 지금 그 다시 리오픈한 이후로 예약은 일주일 정도씩 항상 꽉 차 있고요. 슬로우하게 텀을 좀 많이 둬서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셧다운돼서 머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. 이 코비드 이후에 어떤 점을 좀 가장 많이 신경을 쓰세요? 위생적으로? 우선 끝날 때마다 다 소독하고요. 알코올, 뭐 그런 걸로 다 소독되고, 의자.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, 솔직히. 머리 하는 시간보다 그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은. 와, 정말 소독을 확실하게 하시는군요. 예.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이제 오시는 분들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접촉하지 않게 열 체크하는 그 온도계가 있더라고요. 제가 직접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모든 손님들이 열 체크해서 99도 이상인 손님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. 네,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. 화이팅! 자, 드디어 제 염색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. 예, 앞머리도 좀 자르고 지저분했던 것도 이렇게 정리를 좀 했더니 야, 정말 기분 상쾌합니다. 역시 여자는 이렇게 머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좀 4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.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와, 역시 우리 한국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진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계속 뭐 닦고 소독하시고 또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일단 그 손님을 많이 안 받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기 때문에 좀 안전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께 뭐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급한 분들은 좀 가셔도 되지 않을까 안심이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화이팅!